Mm hmm 안녕하세요. 고랑몰라 서버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오늘도요 제주어를 배워보고 우리 제주어의 매력을 또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다정한 두 부부께서 나오셨습니다. 아, 예. 하하하, 아,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아, 감기 아직도 안 나서 수예 아, 이번 감기가 지독하네요. <laughs> 조심해 조심해. 자 오늘은 우리가 그저 지난 시간에도 언니 장소에 갔을 때그 표현하는 걸 배워봤신디. 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주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올레길을 가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올레길 네. 그렇죠. 제주하면 올레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부 어르신은 자주 걸으세요? 아이고 개고지고 젊을 땐 커리된 기전기만은이젠 음. 나이 드나 이제 동물을 바쁘고 이제 노실러디 걷질 못 헤신게 이제라. 음. 아이고 아이고. 개나니저걷재놈인 몸을 주조와 산대는디. 또 보라 또 보라. 우리 집에 어머니걸 몸을 분리한 난. 무릎도 나가불고 발목도 나가. 나가불고 저번에 보면 발꼬락도 다 오그라졌어. 아이고 참 나이 70에 이 키에 어 80kg면 정상 하니까아 스물 몇살 때도 80kg 아니라나서 나이 15일 때도 이 사람이, 평생 80kg. 사람이 몸무게가 음.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이게 나쁜 거라 건강이 안 좋다는 거라 네네. 일정하게 쭉가사지 열 걸음을 걸음인 못 걸어가는 오두발을 태우라 경운기를 태우라. 조용합시다. <laughs> 자, 자, 평생 네네. 걸어봐서 걸어보길. 자, 오늘 우리 어떤 표현을 알아봐야 될까요? 올레길에서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개난자 그 여점저점 집에서 음. 그 동네분들 만날 때 하는 그 소리들 있잖어, 과예. 음. 아 이제 조밥 먹어진 한 호설 걸어보진 역나왔수다 아, 그 음. 나가 해서 보면. 네. 아침을 에, 먹고 나서. 조금 걸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음. 자, 그럼고 이든 붉게 하너난 이치록 사람이 하영들된겸신계개이 음.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고가 우리가 이디를 배웠잖아요. 아이디. 어. 여기. 그렇지. 음. 그다음. 그리고 붉게 하너난 하다. 어. 이게 많다라는뜻 아닌가요? 그렇지. 아. 제가 이거 똑똑하다. 아. 이제 졸업해도 될거같 졸업해도. 될 <laughs> 이제 중급반 정도 올라왔어 아, 고급반 가도 돼. 고급반 가도 돼. <laughs> 그리고 자, 또 음. 뭐가 있었죠? 이추루. 어, 이추루. 응. 음. 이렇게. 이렇게란 아, 뜻이군요. 하영 댕겨신계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녔구나. 음. 자, 다음은 또. 그거고 이제 어. 삼촌 올레길 가재 남인 어디를 가살 것과 영부로 보민 일로 굳짝감이 된다. 영도 고추. 음. 자, 뭐냐면 삼촌 저 올레길 가지 남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음. 이 할머니가. 일로 곧장 가면 나와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게. 아, 일로 예. 굿짝. 이거 그러니까 굿짝이 곧장 곧짝. 음, 예. 아하.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올레길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이게 음. 어른들이나 이게 동네 주민분들에게 삼촌 이렇게 말 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 이게 제주의 첫예 음. 어른들 만남이 삼촌이라고 하면 막 좋아 좋아해 주시. 음. 그거자 이질은 사람 잘안된기나난 질인데. 올레길 만들어 놓난 이제 막 사람들 하향된 겸져 이런 말도 있고. 네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어, 네. 올레길을 만들어 놓니까 으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아제 나안나와도되 응. 거라. 둘이서, <laughs> 둘이서. <laughs> 그래도 우리 어르신이 또잘 가르쳐 주셔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향된 맞아. 자 걔나. 어, 바당 부모 걸어나 막 좋다. 놀멍 심멍 걸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엔 음. 우리 저 올레길이 이거 아니고 하게요. 바당 바다를 보면서 걷는데 음. 놀면서 쉬면서 음. 걸으면서 음. 이게 올레길의 그 주제 주제 맞아요. 이건 정말 많이 본거 같아요. 그, 놀멍 음. 쉬멍 걸음멍. 음. 근데 우리 할망은 저번에 나영 훈봉 가나주 처음에 네. 올레길 생길 때간그 뒤서 걸음멍을 해야 될 건데 놀멍 쉬멍만 해도 놀멍 쉬멍만. <laughs> 종이 앞판 거기 쭉한판 그디서 뭘 시켜먹으라 이걸 사오라이네 호루조무랑 그디하자 먹기만 하고 그냥 거르먹은다 빼불고 놀멍 쉬멍만 해버렀지 옛날 거 따시면서 탁 업어 죽힌 회식끼리 이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좀 아이고. 업어주세요 나가 업을 건딱한번 결혼할 때 하도 동네 사람들이 업으래는 업었단 <laughs> 나가 그때 디스크가 와부러 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당시 어버 담 디스크 나한 거나 백겨서. 네. 나가. 뭘 네. 말해까를 뭘 말해. <laughs> 올레길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업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같이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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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분복삭 속았다. 아이고 이제 속았다. 들어갑다들어갑다그 말은 또 무사고라는 거. 당신 어버 담나 네. 거니까 다 끊고는 지금부터 오늘도 사이즈은두 사이좋아. 어르신과 함께했습니다. 보랑몰라 써봐사주 저희는 다음 시간에. 가져올게요. 고맙습니다.